경기도가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품화 사업화에 참여할 27개 벤처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업당 최대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3D 프린팅 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은 이 업체는 핸들 부착용 자동차 용품을 상용화했습니다. 운전 중 핸들에 장착된 지압돌기를 누르면 혈액순환과 동시에 졸음을 깨워줍니다. 제품 출시 후 지금까지 3,000개 넘게 판매했고, 일본과 미국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그 3D 프린터는 저희 같은 제조업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에게는 정말 그 중요한 이제 그 R&D 요소고요. 기구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제품을 바로 금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냥 수백만 원 혹은 뭐 수천만 원도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3D 프린터로 이제 계략적인 규모 정도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망 벤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품화와 사업화를 돕습니다. 아이템과 성장 잠재력을 갖췄지만 설계, 디자인, 마케팅 등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상반기 7개사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27개사를 모집합니다. 3D 프린팅 이제 제품화 지원 사업은 도내 창업자,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3D 프린팅 기술과 접목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 8월부터는 경기 테크노파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협력해 금속 3D 프린터를 활용한 현장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